자, 오늘은 런던 타워브리지에 가셨다면 한 번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카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근사한 타워브리지에서 1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커피 맛집이에요. 여기 스벅 지나서 바로 저쪽에 있어요. 그럼 가볼까요? 저렇게 민트가 담긴 물도 알아서 공짜로 주십니다. 이런 소소한 디테일은 완전 개이득이죠.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간단히 커피만 마실 수 있는 바도 따로 갖춰져 있어요. 그럼 커피와 브런치를 주문할게요. 플러바이트가 2.80밖에 안 해요. 이 정도면 싼 편이거든요, 런던에서. 거의 3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렴합니다. 여기 커피는 진짜 완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, 거의. 올 때마다 마시고 여기 바리스타 분들이 다 숙련된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. 브렉퍼스트, 브런치, 살몬, 에그, 아보카도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 맛이에요. 저렇게 저처럼 주중에는 간단한 작업이나 공부도 할 수 있어요. 무료 와이파이도 사용 가능하고요. 간단한 커피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저렇게 마련되어 있고요. 이곳은 커피 포장 주문하는 곳이고, 그리고 여기가 간단히 커피를 한잔 할 수 있는 바예요. 여기에 있는 페이스트리는 메뉴판에는 없고 직접 가셔서 이것저것 달라고 말하시면 돼요.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런던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런던에 오셔서 타워브리지 근처를 지나가신다면 이 커피 맛집은 런던 오빠가 완전 강추합니다. 혹시 저곳에서 런던 오빠를 발견한다면 아는 척 해주시고 런던 오빠 찬스 까먹지 말고 한번 쓰세요.